소리 여섯마당 중 백미이자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춘향가가 오케스트라와 만났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노랫가락에 담아 서민들을 위로한 판소리. 신재효 후손들이 필사한 읍내본으로 판소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꼽히고 있다. 세대와 시대를 넘어 국경과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또 하나의 소리가 그렇게 완성됐다. 오행제 중심이 아니라 차량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도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It's to make the people feel safe. 지금의 외절 멈춰라 이런 구호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군가는 오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할머니, 손이 참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가 봐요. Companion robots in the context of older people and particularly for older people with dementia. 소위 유행가라 하고 한간에 불려지는 노래를 듣건데 울긴 왜 울어라는 노래를 듣는데 나보다 더 슬픈 것 같더라고요, 나훈아 씨가. 근데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 당시에 트롯곡은 최인신 씨의 유행곡이라고 이제 받아들여졌죠. 일제강점기, 석굴암은 문화재 복원이란 미명 아래 무분별하게 해체되고 수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식을 해주는 그런 의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칸은 부딪히고 좀 전에 떨어졌어요. 주변 경관을 반사해 마치 그곳에 실제 있는 것처럼 혼동을 주는 거죠. 우리는 단지 도로의 소음을 좀 덜 들으려 했을 뿐인데 살리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를 죽이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로봇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곳. 기계긴 하지만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모든 것들이 변화해 나가지 않을까. 능력은 무한히 확장돼가며 마침내 인류가 창조한 인공지능이라는 멋진 신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